2020년 8월 7일 내고왕 1화 방송에서 내고왕의 광희가 BBQ 윤홍근 회장에게 직접 치킨 가격에 대한 내고를 하러 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최근 수발놈으로 인기 있는 광희가 거대한 치킨 회사인 BBQ에 그것도 회장님이랑 직접 내고를 한다고 이게 무슨 조합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또한 둘의 엉뚱한 콜라보에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광희가 BBQ 회장님과 직접 네고를 진행한다는 이색적 마케팅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광희는 거침없는 입담과 당당함으로 윤홍근 회장과 치킨 가격을 흥정하는데요. 그 결과 총 4개의 흥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BBQ 자체 앱에서 주문 시한 달간 고객들에게 황금 올리브 치킨 7,000원 할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1번 협상 내용에 사이드 메뉴를 추가 증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할인된 7,000원을 가맹점 부담 없이 본사가 무조건 전액 부담하여 상생 경영을 이루겠다는 윤홍근 회장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하면 황광희를 BBQ 모델로 기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광희는 치킨 가격을 시원하게 흥정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윤홍근 회장은 광희의 브랜드 모델 발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프로모션 결과입니다. 약한 달간의 프로모션 진행 결과 내고왕과 BBQ의 콜라보는 대성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고왕은 BBQ 편 영상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BBQ는 광복절 연휴 기간 총 주문 건수가 50만 건, 매출이 11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0%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한 BBQ는 자체 멤버십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주문 폭주로 앱과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내고왕은 신규 채널 화제 몰이를, BBQ는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를 얻어 서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결과 내고왕과 BBQ의 좀더 세부적인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여간의 프로모션이 끝난 후 프로모션이 매우 큰 인기를 끌자 BBQ의 윤홍근 회장은 광희에게 오히려 역내고를 제안했습니다. BBQ의 새로운 신제품 이름에 광희의 이름을 넣어 재치있게 네이밍을 하고 톱스타급의 연예인들만 계약한다는 BBQ의 1년 광고 모델의 광희를 발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제품에도 할인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2차 내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2차 내고에서는 소비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광희의 BBQ 모델 계약이 성사되어 광희가 출연할 BBQ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BQ의 세부적인 성과로는 첫 번째, BBQ 자사 앱에 딱 멤버십 회원이 25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BBQ는 200만 명이 넘는 자체 가입국의 확보로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두 번째는 매출이 크게 늘어 BBQ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한 것입니다. 성과 세 번째는 이번 내고왕 프로모션으로 인해 BBQ는 자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성과 네 번째는 그동안 젊은 MZ세대에게 피력할 만한 것이 없던 BBQ가 이번 내고 마케팅을 통해 MZ세대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고왕 광희와 BBQ의 이색 콜라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이번 콜라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이미지를 흡수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BBQ는 MZ세대가 좋아하는 광희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흡수하여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광희는 BBQ와 같은 대형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그동안의 종이 인형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성공 두 번째 이유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광희와 BBQ 회장님과의 엉뚱한 조합이 MZ세대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둘은 그 어떤 접점도 없는 뜬금없는 조합으로 한 기업의 회장과 가수 겸 예능인의 협상 테이블이라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광희와 BBQ 회장, 이 둘의 엉뚱한 콜라보는 오히려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하고 싶게 만듦으로써 결국엔 MZ세대가 이 트렌드를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BBQ 내고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시기적절하고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해 배달 음식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이 가능한 치킨에 엄청난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마케팅을 시도해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의 배포 있는 가격 할인 제안과 윤홍근 회장의 흔쾌한 수락이 합쳐져 더욱 성공적인 콜라보 마케팅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